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문화 엄마 학교라고 아시나요? 다문화 엄마 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엄마가 초등 교과 과목을 직접 배워서 자녀에게 학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김제 다문화 엄마 학교 1기생 졸업식과 2기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1기 졸업생 11명은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하며 11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는 결혼 2주 여성들, 앞으로도 힘내시길 저희가 응원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매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국인들과 달리 유학생들은 매년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합니다. 오늘 나의 이웃에서 만나볼 몽골에서 온 난다 씨도 올 9월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인데요. 꿈 많은 새내기 대학생 난다 씨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죠. 자연이 주는 행복을 누릴 줄 알고 책과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온 낸디 이룬입니다. 저는 올해 19살이고 한국에 온 지 2년 되었어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씩씩하게 대학생활을 적응해가고 있는 꿈 많은 새내기 대학생 난다의 도전. 함께 만나보시죠. 난다 씨의 하루는 역시나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이름들이 낯선데요. 난다 씨와 같은 유학생들의 필수 과목 한국어 수업 중이랍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있을 때 한국에서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먼저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 생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상태예요. 인생 2막을 시작한 엄마를 따라오게 된 한국. 이곳은 엄마뿐 아니라 난다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나라가 됐습니다. 출첵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 단어를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쉽게. 외국 유학생들은 첫 1년 동안 모두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데요. 우리 난단 씨 실력이 수준급이죠? 한국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한국 새 단어를 잘 외우고 또 한국어로 처음에 읽기 써본 적도 있어요. 또 한국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실력이 좀 빠르게 늘어난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베트남 친구와 만난 난다. 언제 만나도 반가운 친구와 폭풍 수다를 나누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식사를 하며 이어가기로 합니다. 투스 비빔밥 괜찮은 것 같아요. 치킨 샐러드도 있네요. 신중하게 메뉴를 고른 뒤 맛있는 한 끼를 누릴 차례. 우연히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까지 비벼지니 더욱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되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미성년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실제로도 한국어 되게 잘하고. 수업을 받을 때 그 날카로운 눈빛에 난다 씨는 어디로 갔나요? 싱글싱글 난다 씨의 표정에서 신입생의 풋풋함이 느껴집니다. 왔을 때부터 그 한국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미국 학생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식사를 마친 난다 씨가 발걸음을 옮겨 향한 곳.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실한 난다는 교내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번역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요. 서툰 한국 생활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난다 씨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전국
스스로 항상 본인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친구라서 항상 오히려 제가 보고 배울 때가 느낄 때가 많은 친구입니다. 점집으로 아니 그런데 난다시 일하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점을 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위한 중얼중얼 뭔가 열심히 외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주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말하기 대회 예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하기 발표 준비 중입니다. 사실 난다 씨는 교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자인데요. 오늘은 도 대회를 앞두고 예선을 본다고요. 다른 학생들의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또 한국에서 해봐야 한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저는 참가했어요. 예선장에 들어서는 난다 씨. 드디어 예선이 시작되고 심사위원 앞에서 저마다 준비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주는데요. 다들 보통 실력이 아니래요. 그 모습을 긴장한 내색 없이 지켜보는 난다 씨. 난다 씨는 한국의 민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본 후 이사날을 정하려고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의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을 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유난히 바쁘게 흘러간 하루. 피곤할 법도 한데 난다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네요. 특별한 외출에 나서기라도 한 걸까요? 난다 씨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비밀 장소로 가는 중이에요. 생각을 정리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난다 씨가 찾는 곳은 다름 아닌 숲속 도서관. 책 속의 한 줄과 초록의 기운이 난다 씨를 보듬어주는 기분이라는데요. 여기 오면 그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들으면 자연에 있는 느낌 들고 그거 가장 좋아요. 숲속에서 온전히 자연을 느끼며 하루의 단상을 글로 정리해봅니다. 한국에 여기 와서 제가 정말 제 생각이 정말 좋은 점으로 잘 바꾸고 모든 일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좀 배웠고 너무 좋아요. 난다 화이팅! 너 할 수 있어. 너 자기에게 믿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믿겠어? 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보고 가라. 생활은 다양한 일이 이루어질 테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너는 죽어가는 꽃이 아니라 피어나는 빨간 장미이다. 난다 씨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도전의 나라가 됐는데요. 대학 생활은 물론 한국 생활도 잘 적응해서 난다 씨가 펼치고 싶었던 모든 꿈들 펼쳐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